그럼 구슬 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슬 하시는 거예요? 일단 붓을 이제 복단위를 가려서 분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부타년 당일날까지 정말 저는 신당에서 기도를 해요. 왜냐하면 일단 금전이 오갔고 내가 그 구슬 의뢰를 받아서 그것이 뭐 조상 구이 됐던 길 갈리는 진흙이가 됐든 액막이 굿이 됐든 퇴마 굿이 됐든 여탕 굿이 됐든 어떠한 굿의 의뢰를 받고 나서는 금전이 오고 가잖아요. 그러고 나서는 그 무게감이 상당해요. 경관만신들은 그 경관만신이 이제 굿을 의뢰받은 주관하는 무당을 이북에서는 경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경관만신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. 내가 이 구슬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성부를 봐야 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 신의 존재하심을 느껴야 되니까 또 제가 좀 성격이 되게 집요하고 외골수적인 게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막 집착 같은 게좀 있어요. 이렇게 완벽해야 되고 뭔가 이제 눈에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저를 볼까요? 들들 볶는 거지. 할아버지 할머니 왜 성불 안 줘줘야 돼? 이 제갓집 뭐 김씨이시 박씨 이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할아버지 위대하시니까 인간들은 모른다. 신이 존재하시는 거를 증명하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. 그렇게 또 애원을 하죠. 그리고 이제 구청에 딱 들었으면 당일날 정말 애틋하게 해요. 어떤 사람은 저보고 민감하다 그래요.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구청에서 머리 쪽을 지고 한복을 딱 입고 정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카리스마에 승도 모신다 그래요. 다른 같이 구슬 진행하는 다른 분들도 카리스마 쩐다, 뭐 아우라 죽인다. 사실 그래요. 그렇지만 그것이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나. 이 제갓집에 내 영검이 혹시라도 좀 부족해서 놓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뇌파를 곤두 쓰고 이 조상에 대해서도 그냥 막 천목을 열어서 천의를 열어서 대청문 열어서 막 집중을 하죠. 되게 집요하게 열정적인 건 있어요. 진심을 다 쏟아붓죠. 그리고 나서 눈물 나면 같이 울고 또 신나는 굿이면 제수굿은 재밌잖아요. 제수굿은 같이 막뭐 남봉가도 부르고 제가 음치예요 원래. 그래도 뭐 국악을 좀 2년 넘게 배웠으니까 흉내를 조금씩 내면서 그 흥겨움 속에서 뭐 춤도 추고 뭐또 이제 길 가를 때는 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죠. 뭐그 조상 망자를 실었을 때막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. 그 망자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영매로서 전달을 하는 거. 그리고 또 굿이 끝나고 나서 신당에 와서 이제 옥수를 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기도를 올리죠. 물 막혀 달라, 성불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꼭 가슴으로 해요. 우리 제갓집이 나를 믿고 나에게 굿을 의뢰하시고 그 분들의 얼굴 모르는 조상님들을 내가 뵙는 거잖아요. 구청에서 조상거리나 뭐 초가문에서나 이렇게 다 타살거리에서나 안구동 박구동에서 이제 그분들을 그 조상 귀들을 뵈는 그 영광을 나에게 준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. 일단은 다른 만신도 많은데 그래도 눈꽃마냥 너는
그래도 내가 믿는다, 신뢰가 간다 해서 저한테 의뢰했을 때 정말 이렇게 뜨거운 눈물도 나고 진심으로 그냥 정말로 잘 천도해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제가 또 남들보다 뒤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제자는 진심을 담고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신명한테 매달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